자, 분사 구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얘들아, 볼게. 먼저, the woman, 이게 주어예요. 그쵸? 은은이가가 주어잖아. The woman is bread's mother. The woman is bread's mother. 이게 동사예요. 그죠? 이거는 주어, 주격 보호고요. 엄마는, 그 여자는 브레드의 엄마입니다. 다시, 엄마는이 아니라 그 여자는 브레드의 엄마입니다.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 이렇게 괄호를 쳐볼까? 뭐를, 이게 외워가 쓰다, 입다, 이런 거잖아요. 뭐 하고 있는? 회색, gray hat,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인 그 여자는 브래드의 엄마예요. 그래서 뭐 써줘야 돼? 뭐 써줘야 돼요? Wearing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또 볼게. People 주어,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지? 얘들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다시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make, made, 뭐해진 이세 번째 과거 분사를 갖고 와야 돼요. 왜요? 이 칼을 꾸며주는데, 이 자동차는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좋아합니다. 정말? 이건 그런가 보네. 한국차 좋아하나 보네. 네. The service 주어입니다. 주어. At the hotel. 그 호텔의 서비스는 이게 주어죠. Was. 이걸 또 quiet라고 해석해라. 읽어라. quiet입니다. quiet. 매우라는 뜻입니다. 아, 그 호텔의 서비스는 service 뭐예요? satisfying이 되셔야 돼요. 왜요? 그 호텔의 서비스는 만족감을 뭐하니? 주고 우리는 만족감을 받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주어 자리에 도우기나 정민이가 있었다면 여기가 satisfied가 돼야 되겠죠. 왜요? 만족감을 당했으니까요. 근데요, 이 서비스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현재 분사 satisfying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얘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입니다. This is the house. 이거는 문장이 끝났어, 그치? 근데 집은 집인데 built 이거죠.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아니 이 집이 지가 지었니? 지어졌니? 지어졌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Built by David 10 years ago. 10년 전에 데이빗에 의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맞니? 오케이. I'm looking for someone.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interest 뭐예요? Interested가 돼야 되죠. 왜요? 이 사람을 꾸며주는 건데요. 이 사람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를 볼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분사가 누구를 꾸며줄 때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사실은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who is 이런 게 생략된 겁니다.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who is. That is 이렇게 생략된 거야. 알겠니? 여기는요. 이게 사물이니까 which was 지어진, which was built 이런 게 생략된 거야. 그치? 그거는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뭐할수 있다는 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릴까 봐서 선생님이 말을 안 했는데 이해 가능하니 얘들아? 이해 가능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집은 집인데 집은 사물이야. 그러니까 위치 지어진 건 과거겠지? 그러니까 which was 뭐 했겠어? built 지어졌겠지. 그치? 또 I'm looking for someone. 그다음에 이 사람이니까 who나 대 쓰고 who is 이런 거겠지. 뭐야?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겠지. 그치? 또 볼게요. Ryan looked. 뭐예요? 라이언은 뭐였어? 피곤함을 줬겠니? 피곤함을 당했겠니? 당했겠지. 뭐 때문에? 러닝, 달리기를 한 후에 뭐 됐어요? 타이어드가 돼야 되겠지. 그치? 라이언은 뭐 했어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I haven't had my hair done for a few months.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제 머리 스타일을 뭐예요? 머리를 하지 않았어요. 즉,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몇달 동안요. 그쵸? 이 for가 동안이잖아. A few months. 몇달 동안 머리를. 내 머리는 지가 하니? 아니죠. 머리는 행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done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Do you know the girl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뭐야? 중이잖아요. 여기도 뭐가 생략됐을까?
who is 혹은 that is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지. 뭔데?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맞니? Harry told on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해리는 말했어. 나에게 뭐를 말해 주었어? 어떤 이야기? 이야기를 꾸며 주니까 이야기는 우리를 흥미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exciting이 돼야 돼요. 맞니? The baby said 아기가 앉아 있었어. 뭐 하면서 playing 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디에서 바닥에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다 지워볼게. 보자. 자, 이게 주어고 여자는 여잔데 여자는 브래드의 엄마야. 뭐를 하고 있는?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인. 그래서 뭐예요? wearing이에요. 또요. 전 세계 사람들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죠?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뭐예요?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겁니다. 또요. 그 호텔의 서비스는 꽤 뭐했어요? satisfying 하고 만족감을 뭐했어요? 줬어요. 그죠? 이것은 집인데요. 뭐에 의해서? 집은 집인데 뭐예요? 데이빗에 의해서 10년 전에 지어진 이거니까 과거분사가 돼야 되죠. I'm looking for someone.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뭐예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interested in science. 과학에 흥미를 가진 이런 거겠죠. 또요. 라이언은 보였어요. 뭐 한 것처럼요? tired 한 것처럼 보였어요. 뭐 한 후에? 달리기를 한 후에. 나는 이게 사역동사기도 해. 얘들아, 내 머리는 지가 하니 행해지니? 행해지는 거니까 do, did, done. 이거 중에 세 번째 done을 쓸 과거분사를 쓰셔야 돼요. 나는 몇 달 동안 머리를 하지 않았어. 또 do you know the girl? 여자 아니? 뭐 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뭐를 하고 있는? 춤을 추고 있는 중인 여자 아니? 해리는 말해주었어. 나에게 뭐를요? 어떤 이야기를요? exciting한 이야기를 얘기해줬어요. 아기는 앉아있었어요. 뭐 하면서? 놀면서. 뭘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어디에서? 바닥에서. 이겁니다. 알겠죠? 또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세요.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래요. 그쵸? I brought a box. 나는 가져왔어 상자를. bring brought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자는 만들어졌어. 뭘로? 나무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 I brought a box. 나는 상자를 가져왔는데 어떤 상자냐면 이거 다 빼버리고 뭐 이것까지 빼버리고 뭐예요? made of wood. 얘가 과거분사가 상자를 꾸며주잖아요. 이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The picture is valuable. 그 그림은 아주 소중한, 귀중합니다. 그 그림은요,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그럼 봐봐. 이거 봐. 그 그림은 이렇게 붙어있던 걸 이렇게 떼어놨어. 그 그림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왜요? 어떤 그림인데요?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그려짐을 당했으니까 무슨 분사? 이거 다 빼버리고 과거분사 뭐 해야 돼요? paint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painted by 피카소.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진 그 그림은 매우 뭐 갑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죠. 이 그림은 그려진 거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소녀에 대해서. 근데 그 소녀는 핑크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한 여성의 여자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빼버리고 왜?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wearing a pink skirt 이렇게 되죠. 또요. They shouted at a man. 그들은 한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carrying a yellow backpack. 그는 노란색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빼버리고 뭐 하고 있는? 왜? 이 남자를 꾸며주는 게 현재 분사. 뭐 하고 있었어? 노란색 백팩을 가지고 있었어. 나르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된 얘들아? 또 I like the black tea. 나는 홍차를 좋아합니다. 아니 붉은 홍차면 레드 티인데 왜 블랙 티라고 하세요? 몰라. 블랙 티를 홍차라고 해요. 홍차 진하게 우리면 굉장히 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나는 좋아합니다. 블랙 티는 홍차예요. 홍차를 좋아해요. 근데 그 홍차는요 수입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인도에서요. 그러면 I like the black tea. 나는 블랙 티를 좋아하는데 이거 빼버려야 돼. 왜? 과거 분사가 블랙 티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Imported. 어디에서?
from India. 인디아에서 수입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또요. I saw a boy. 나는 소년을 보았어. 근데 그 소년은 practicing basketball in the train. 아, in the rain. 비 속에서 basketball을 뭐 하고 있었어요? 농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I saw a boy. 뭐 하고 있는? 이거 다 빼버려야 돼. 왜? 현재 분사가 이 보이를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practicing 연습 중인 뭐를요? basketball을요. basketball을 어디에서? In the rain, 빗속에서 뭐를 빗속에서 배스킷볼을 연습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어요. 알겠니 얘들아? 그치?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 선생님은 꼭 다시 해주지. 너무 좋지 않니? 네, 좋잖아. 그죠? 그 그림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그려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은 소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죠? 그들은 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때 핑크 스커트를 입고 있는 소녀, 요게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들은 한 남자를 보고 소리쳤는데 그 남자는 뭘 하고 있었어요? 옐로우 백팩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요게 이렇게 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요, 나는 블랙티를 좋아하는데요. 그 블랙티는요, 인도에서 수입된 블랙티예요. 그쵸? 수입되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오셔야 됩니다. 나는 소년을 보았는데요. 뭐예요? 빗속에서 배스킷볼을 연습하고 있는 중인 소년이었어요. 요게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 건 또 다음에 올